자, 지민 씨 외쳐주세요. 자, 달려라! 박자! 박자! 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일곱 명이 모였어요, 달려라 방탄으로. 아, 추월 씨. 윤기 형이 왔네요. 윤기 복수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복수를 왜? 복귀 아니에요? 복귀요, 저 복귀. 아,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또 달방 봄맞이 MT 있고요. 아, 근데 지금 여기 중에서 유일하게 MT 유경험자 아니에요? 저도 MT까지는 못 가봤어요. OT 가봤는데 MT 못 가봤어요. 아, 약간 전설의 MT구나, 그러면. OT는 어떻게 합니까? OT는 어때요? 대학 붙은 사람들이 죄다 무슨 막 진짜 큰 강당 수련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막? 네, 장기자랑도 하고. 장기자랑으로요? 어. 네. 천만 원 오리엔테이션 아니야? OT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장기자랑? 아, 그런 거 막 과별로 막 그 선배들이 스파이로 잠입해요. 아, 그래요? 그 신입생처럼 잠입해가지고 일부러 친구인 척, 막 선배 잘못인 척 그런 거 하면서 막. 자, 여러분 오늘 뭐 하나요? 그러니까요. MT 하면 역시 게임이죠. 아, 바로 그래. 들어가나요? 네, 바로. 바로 간다고요? 아, 게임 하기 좋은 자세는 지금 딱. 아, 윤기 형 적응 좀 해야 되는데. 아, 뭐 얼마나 없었다고, 야. 누가 봐. 아, 1년 반 없었는 줄 알겠다. 네. 자, 저희 MT 첫 번째 게임은 출석부 게임입니다. 출석부요? 뭐야? 맞아요. 이게 뭔데? 뭐? 나도 몰라. 뭐야? 뭐라고 했어? 출석부. 출이 들어간. 쭉쭉쭉쭉. 여기까지 의견 전부 전개할 거야. 탈골다 자라. 아니, 이게 시선을 잘 줘야 돼. 근데 이게 쉴틈 없이 넘어가게 되네. 진혁 지목해놓고 윤기 형 보면서 정국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뭐가 페이크죠. 아, 그래요? 손가락으로 니가 잘할 수 있을까? 니가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손가락이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이? 네. 나는 무조건 허병만 가르쳐야 돼. 손은 그냥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갑니다. 5, 6, 7, 8. 출석부. 남준아! 네? 정국아! 네! 윤기야! 네! 지민아! 네! 진아! 네? 탈락. 그러면 진아 이러면 안 돼. 아, 그러면 안 된다. 아, 같은 사람 부르면은 탈락이에요? 아, 이것도, 용법을 설명하냐. 아니, 이것도 나름의 페이크였어요. 지민아, 이게 연습... 다른 사람을 할 것 같다는 나의 페이크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연습 게임이긴 한데 그냥 뒤돌고 있자. 뭐 안 돼. 출석부! 속진아! 에? 지민아! 예? 윤기야! 아, 씨. 너는 탈락이야, 너는. 네. 밥도 없다, 너는. 너무 솔직하다, 너에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지민? 아, 오케이. 예,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합시다. 이게 한 번에 맞다, 근데. 지민 터 하자. 네. 갑니다. 아, 5, 6, 7, 8. 출석부. 태화. 네. 남춘아. 네. 석처. 예. 미나. 네. 미나. 네? 미나 누구야? 미나? 아, 미나 뭐야? 아니, 다른 건가? 아니, 왜 침을 불러? 앞에 지가 무금이 됐어요. 저 맞죠? 아, 저 대답은 했어요, 일단.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해. 출석을 잘 못 부른 죄, 이런 거. 연습 게임이었잖아요. 아까 했죠, 끝났죠. 오케이, 같이 하죠. 오케이. 자, 1, 2, 3, 4. 출석부. 남준아. 네. 석진. 이 집에 갔구나, 석진. 석진이 했잖아요. 갔대. 석진이 하교했어요, 하교. 석진이 그렇게 좋냐. 오케이. 1, 2, 3, 4. 출석부. 정국아. 예. 윤기야. 예. 오수가. 오석이 뭐야, 오석이. 야, 오석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오석이 뭐야? 오석이, 야, 오석이 되면 미니도 되지. 제 게임 먼저 하겠습니다. 5, 6, 7, 8. 출석부. 지민아. 예. 정국아! 아, 어렵네. 야, 진짜 못하는 애들의 싸움이다, 진짜. 아, 정국이부터. 5, 6, 7, 8. 출석부. 허석아! 네! 태영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약간 테니스처럼 이거 거의 랠리가 둘이는 못하잖아. 둘이는 못하잖아. 토마토 같은데 진짜. 토마토. 아니지. 토마토로 가야지. 토마토. 니는 토마라고 그냥 마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태형이는 별로 게임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태형이, 너는 가만히 있다가 결승에 갔어. 토마토 이렇게? 그렇지. 자, 태형이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시작! 토마토. 뭐야 너? 야, 얘 왜 이렇게 빨라? 얘가 이겼어, 임마. 뭘 얘한테 그래. 아니야, 너? 얘가 이겼어. 부끄러운 형입니다. 콧물 그 시리즈죠, 콧물. 자, 이렇게 정국이 3천 원 남는 게임인 것 같아요. 왜? 진짜 노답 삼형제였던 게 토마토를 토마 게임으로 이해한 동생이랑 두 번 만에 틀리는 동생 두 번째랑 그리고 또 얘가 이겼다고 하는 바보까지. 개노답 삼형제 알지? 진짜 하네요. 다음 게임은 자동차 붕붕 게임입니다. 붕붕붕 브라운 하고 나서 포르쉐. 이거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면허가 아, 없죠. 사실 무면허 운전이긴 해. 아, 네. 기능 시험이라고 생각. 그럼 형이 자전거 타요 그냥. 나랑이. 다 해줘. 다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야, 탱크도 그렇게 못 난다. 탱크도야. 탱크라고 해 그냥.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래 불러야 돼요. 시작하면. 아기 자동차. 아기 자동차. 말한 거예요. 브라. 왜? 위에서 면허 안 딴 사람들이랑 이런 게임 하면 안 돼요. 무면허라? 형 그냥 자전거로 해요. 자전거로 하라니까 너는. 형 그냥 걸어요. 아, 자연스게 일어섰어? 환경을 생각하자고. 자, 오케이. 아, 이거 우리 너무 고순데 이거. 틀리신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아, 진짜요? 아, 여기 있네. 와, 이 사람 조용하네. 제일 운전 경험이 이제 경력이 오래된. 아니, 우리 중에 면허 제일 빨리 딴 사람 아니에요? 그치. 운전 10년 차이긴 한데. 네, 일어났어요. 일어나세요! 아, 잘 넘어갔나 했는데. 게임할 때마다 제 양쪽만 없어져요. 5, 6, 7, 8. 붕붕붕. 브라운. 좌회전. 허! 좌회전. 허! 예. 왜? 우회전 했어요. 야, 넌 진짜 게임 못한다. 빨리 가고 싶어, 지금? 아, 참나. 붕붕붕. 브라운. 브라운. 잡히터. 허! 출발. 허! 우회전. 방치다! 방치다! 방시혁이지! 방시혁이지! 하나만 해! 자, 붕붕붕! 천재! 아, 진짜? 붕붕붕! 우회전! 퇴전! 후연! 야, 너 후디 이렇게 하구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후디 되게 멋있게 한다! 야, 윤기 형 원맨쌍 가시죠! 형 근데 우리 또 실력 많이 키웠잖아요. 아, 그래? 뭐 그런가? 우리 약간 실력이 있냐 우리가? 좀 잘해 우리.
예, 옆에 보지 말고 눈 딱 감아요. 저희 제작진이 네. 뒤로 들어가서 네. 마피아의 목을 찌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뭐 뱀파이어도 아니고. 오케이. 그럼 죽는 거 아니야? 자, 자. 자,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 제작진이 들어가서 마피아의 목을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연예인이 아니고 저는 그냥 한 20년 레크레이션 하는 게임 아저씨예요. 달반 우리 제작진분들과 오늘 사실 콜라보하는 자리예요. 아니, 오늘따라 못 보시던 스태프분들이 많다 했는데 네. 그 여러분 지금 월드스타시잖아요. 아유, 그죠? 네, 네 맞죠. 아, 보통 좀 숙여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멋지네요. 네, 저 지씨 너무 좋아요. 아, 저런 모습 너무 좋고. 네. 뭐 여러분 이제 슬슬 초심 잃을 때가 됐어요. 아~ 되찾아 드리려고. 아~ 우리 채널 실보야 구독자분들과 또 아미들을 위해서 오늘 아~ 특별한 자리니까 즐겁게 아~ 한번 놀아보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재밌겠네요, 진짜. 저 플랜카드 사실은 봄맞이 MT. 아, 이거 두 장인데? 한번 벗겨봐 주세요. 그 하나를. 아, 이걸 눈치를 봐. 아, 이런 게 있어. 아~ 엔티지 근데? 엔티 뭐야 엔티? 엔티 엔티 자 아, 제가 그 트레이닝이라는 뜻으로 저 제 의견은 아 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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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즐겁게 한번 즐겨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좀 무섭기도 하다. 아 무서울 거 전혀 없어요. 아유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네네. 밥은 뭐야? 밥은 먹을 수 있죠? 예? 밥은 먹을 수 있죠? 아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월드클래스 되면서 네네네. 초심으로 잃은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밥 못 먹는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 10년 전에 2층 침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토크쇼에서. 아, 그쵸. 그때 아, 네.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샤워하는 거 아니야? 야, 간만에 한번 뒤집어 엎겠네. 우상미션 아니야? 아, 네네. 일단 앉읍시다. 야, 이거 유명해, 좋아. 아, 일단 앉아. 가만히 나왔어. 아유, 아이, 이거 그냥 재료, 이건 그냥 들고 다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걸 왜 들고 다녀요? 무슨 일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을지 모르죠. 아유, 자, 바베큐 재료입니다. JMT. 와, 이거 뭐야, 이거. 랍스타. 와, 진짜 맛있겠다. 죽인데? 와, 뭔 게임이냐? 여러분, 오늘의 바베큐 재료입니다. 일단, 오케이. 드세요. 이 앞에 이거 뭐죠? 소고기. 소고기. 딱봐도 소고. 소고기 모듬입니다. 각종 소고. 지민 씨, 왜 이렇게 날 보자. 아니. TV 보는 느낌이어서 그랬어요. 네.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주죠. 제가 게임할 땐 게임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네, 아니 저는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네, 즐겨주세요. 네. 요거는 소고기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모든 부위가 아, 채 끝 뭐. 고루고루. 그러네요. 맛있겠다. 앨범이 왜 있어? 다신된가? 아, 앨범 좀 이따 아니, 지금 여기 그래미 노미니에 빌보드 핫팩 이름이 딱 써있는데 이거 받침대로 쓰고 싶어요. 아니, 왜, 무슨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하네, 진짜. 도마랑 같이 있는데? 앨범은 왜 넣었냐면 이건 여러분 사실은 피와 땀을 갈아넣은 여러분 노력의 결정체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과연 몇 단계쯤에서 이 앨범을 반납할지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아, 근데 우리 앨범이 소중하다. 아, 우리를 반납
화답하겠다 뭐 이런 그런 멋진 모습 보면 또 감동하니까. 첫 번째 게임은 그거 인물 퀴즈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상과 같이 나, 나 이거 진짜 인물 맞추기. 나 이거 진짜 뭡니까 이거? 저 TV에 봤을 때 이거 그 다 맞췄었는데. 아 진짜? 네. 진짜로? 태영이가 에이스네. 아니 자리 좀 바꾸자. 왜? 그래, 태영이가 잘하면 일단 한번 해보고 이대로 가자. 그래, 그래, 그래. 뭘 해보고 해. 뭘 날라갈 텐데 야, 이거 야, 어차, 야 어차피 똑같은데 뭐. 아, 어차피 아, 너한테도 와 차례가. 아 맞네. 다 두 번씩이구나. 야 이거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마. 근데 그 햇반이 없다. 라면?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도 여러분 먹고 사셔야 되니까 쌀이랑 김치는 기본적으로 다. 아, 우리 한국인이나 좋아하는 인삼민이. 네, 사실. 정국 씨부터 갑니다. 아, 제발. 하나, 둘, 셋. 박진영. 갑니다. 왜? 나쁘지 않은데, 지금? 하나, 둘, 셋. 엠마슨. 오. 오. 저 왜 또 알아? 왜, 왜? 저 왜 몰라? 헤르미온. 아, 헤르미온 누라고 할까 봐 그랬나 보다. 아. 헤르미온 누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헤르미온 누도 돼요, 저. 아, 그래요? 아, 저희 순서계들에 비해서 훨씬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자, 그럼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지씨. 하나, 둘, 셋. 메시. 오케이. 맞냐 맞냐? 나 빼드 나 빼드. 리오넬 메시라고 안 해도 돼요. 아, 자 쭉쭉 갑니다. 메시. 자 하나 둘 셋. 와 왜 몰라? 와 왜 몰라? 백종원 선생님. 아 그 와이프. 선생님 아니세요? 야 너 그걸 모르냐? 거짓말이고 오늘 아침에도 영상 봤는데. 야 야 너 진짜 사과해. 사실 저 백 선생님 촬영도 많이 했는데. 너 백쌤한테 문자 한번 드려라 되겠다. 야. 콜라보하는 거 제가 다 보고 백쌤이 또 방탄분을 너무 칭찬하시던데. 그치. 야 너 진짜 나빴다. 아 그걸 왜 못 맞춰? 가족 가족인데. 와 일단 너 그것도 너 수지잖아. 칼도 받았으면.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요. 지민아 일단 배신자 앨범부터 빼자. 이런 거 배신자. 저희 야 도와드려. 야 오래 하나 노래. 아 진짜 괜찮아. 네, 진짜 아, 여러분의 모든 걸 갈아 넣은 거. 여러분의 역사에 한 번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여러분의 앨범 빼셨어요? 네, 네. 아, 뺐죠 뺐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앨범이 두부보다 못하다. 된장보다 못한 앨범이란 뜻인데. 저희도 먹고 내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에 연애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단계. 그치. 좋습니다. 과거에 어? 머물러 있을 순 없잖아요. 자 그럼 가볼까요? 긴장돼. 어, 왜 이렇게 자, 긴장되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긴장하면서 보지 마세요. TV보드. 오케이 오케이 TV보드. 아 편하다.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어? 홉시부터? 네 저부터. 오케이. 어, 멋있다. 하나 둘 셋. 박찬호. 정답. 투머치 토커. 나 진짜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라. 박찬호 선수님.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 투머치. 투머치. 테레비 보고 계시거든요. 편하게 릴렉스하게. TV 시청 중이시니까.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이렇게 걸리네요. 하나 둘 셋. 최우식. 와 대박이다. 왜냐면 일로 갈 문제였거든. 근데 갑자기 바꾸자 그래가지고 지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준호. 나 와 수영 때 헷갈렸어 수영. 자 하나 둘 셋. 아 그. 야 너는 야 한국 최초의 사이영 후보 류현진 선수를 어떻게 몰라? 아니 와 미쳤네 진짜. 저 거짓말 아니야. 야 우리 경기도 보러 가. 야 이거는 뭐야? 야 이건 아니잖아. 저 중학교 때 그 마구마구 제 선수였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람 모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데 딱 안 떠올라 앞면에 딱 붙을 때. 진짜 뭐 하나 날려. 뭐 날릴까? 날리자 두부. 애플망고 날리자. 아니 두부 날리자. 류현진 선수. 아 애플망고 날리자. 아니 풀망고 맛있다니까. 아니, 아니 두번 알려 두번 알려. 일단 두번 없이 아니, 너 진짜 네가 너는 건들지 마. 너는 너. 와 지민이 야, 지금 너 이어... 건들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지민이 지금 이어타거든요. 아 두부 감사합니다. 단백질. 아 두부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거 단백질이야. 깜짝 놀라. 그냥 TV보드 봐 TV. 네 TV. 지금 전략이 계속 TV 시청이야. 하나가 맞아. 그 류현진이 아니야. 저 마음 좀 풀어야겠다. 좀 자, 여러분 이제 두부 나갔습니다. 두부. 아, 자, 지금 집중합시다. 이제 집중해야 돼요. 아, 지민 씨가 저희 앨범과 아, 두부를 헌납했어요. 네. 네, 오케이. 아, 근데 나 형님 저 자리 바꿉시다. 아, 이 부담되나 봐. 이거 마지막에 너 한 번 더 해. 근데 한 번만 하잖아요. 반환점은. 반환점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너 편한 대로 해. 너 편한 대로. 네. 추가 지금 여기저기 그냥 떠. 그냥 여기로 가라며. 여기로 가. 저 언제 여기 왔어요?
잠시만요. 자, 혹시 준비 좀 할게요. 여기 있는 거 마음 편하게. 오케이, 없어. 저 자세 좋아요. 지금 둘이 너무 다르다. 편하게, 편하게. 집중해야지. 편하게, 하나, 둘, 셋. 밥뽀뽀 형님. 네. 이거 지금 발음이 안 되냐? 밥뽀뽀 형님. 밥뽀뽀 형님. 보검이 형. 밥뽀뽀 형님. 보검이 형. 아, 진짜 어렵다. 진짜 이거. 알겠다, 서준이 형이다. 아, 설마. 아, 설마. 아니면 박형식 형님인가? 아, 잠깐. 하나, 둘, 셋. 서준아! 오케이. 운명이다, 이거. 운명이다, 운명. 오케이,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게 너무 어렵다. 야, 죄송한데 누구시냐? 강강군이랑 결혼하신구나. 이상화! 죄송합니다. 형님, 그 역사를 써주신 분인데 뒤에서부터 그냥 가슴 뛰고 그 순간 장난 아니었잖아요. 전 알거든요. 진짜 팬이었거든요. 지가 뛴 거 아니라고, 야. 야, 넌 앉아.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넌 앉아. 애플 한 거 빼. 아이스크림 빼, 아이스크림. 지금 자세가 달라졌네요, 이제 좀.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애플망고 빼야 해.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으니까. 아, 그래? 애플망고 빼자. 몸에 안 좋은 거 왜 많이 먹었냐? 애플망고 빼자, 애플망고. 내가 많이 안 먹었는데. 애플망고, 애플망고. 뭐야? 애플망고 까기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아, 진심부터 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부담스러운데 이거. 지민이 두 개 왔어야 되나? 아, 나도 모르는데, 나 모르는 거 많은데. 아, 여기서 지민이 틀리면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방석핀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진 배우. 정답! 그 윤 그 방송 나와서 네네 사실 이서진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정답 다 알고 있는데 긴장해서 짧게 나왔어. 나 진짜 모르는 거 많은데 위로 체크 지금 제발 하나 둘 셋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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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솔직히 뭐라고 했는지 아미의 이름을 걸고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조정석이요. 조정석이요. 맞지. 걸고 했는데. 그렇지, 아미들 다 이해한대. 조정. 원래 제가 발음이 약간 우리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걸. 만약에 이거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우리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걸. 아니야, 그걸 떠나서 우린 사실만 말한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이제 아미들 다 이제 채널 찾아가라. 자, 자, 깔끔하게 정답 맞췄고요. 다음 이어가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릎을 아이고. 조정석 깔끔했고요. 네. 자, 그럼 진시예요. 진시 차례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브루노마스. 아, 역시. 아, 아, 어, 위험했어요. 네. 자, 슈가 갑니다. 하나, 둘, 셋. 김경호. 어? 오, 저 그랬다. 김경호 선배님. 갑니다. 아른 갑니다. 하나, 둘, 셋. 스카이마스. 오, 좋아.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리카브리오. 난 디카프리오라 들었는데? 디카프리오. 어, 난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그, 난 디카프리오라 들었어. 디카프리오라고 했잖아요. 저, 자, 아름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들었어요? 디카프리오. 니네 이런 식이구나. 아미한테 물어봐. 아미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지금 아미한테 안 물어봅니다. 아미한테 안 물어봐요, 이제. 아... 정말 솔직히 뭐라고 했어요? 저 원래 리랑 디 발음이 좀 어색해요. 저는...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를 지금 100% 완성하진 못했어요. 막 사전으로 영어보다 못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국어를? 아, 예, 그쵸, 아무래도. 사실 영어긴 해, 디카프리오도. 사실 영어긴 해, 디카프리오도. 아. 미안한데 영어 된장 날려, 된장 아니야? 아이스크림 날릴래, 된장 날릴래. 우리 그 된장찌개 먹을 필요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 좀 스피드하게 쭉쭉쭉쭉 가볼게요. 네, 스피드 할까요? 네. 누구부터 가야 되지? 어디부터 할래? 빨리 정해. 지민? 아, 그래, 나 빨리 못할게. 아니, 호기. 자, 갑니다. 집중하는 표정이 원래. 네, 열심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백정호 선생님. 아, 얘부터 했어요. 죄송합니다. 야, 스피하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김연아 선수. 맞습니다. 갈게요.
쭉쭉 갑니다. 하나 둘 셋. 조커. 맞습니다. 하, 갑니다. 어. 하나 둘 셋. 뿡이. 어 정답. 어, 갑니다. 뿡이. 하나 둘 셋. 땡. 아! 땡. 아! 아니 저분은 어떻게 몰라? 저분 우리 좋아하신다고 한번 인터뷰 하신 적 있었는데 스카이캐슬까지 나왔는데 사실 염씨랑 기억하기 쉽거든요. 제가 스카이캐슬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어쩌다가 염정아 선배님 맞으시죠? 아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 너라 할 말이 없다. 아, 이제 아이스크림 날려야지 이거. 아이스크림 빼.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빼. 아이스크림 빼. 이 한 줄이랑 이 한 줄 있잖아. 이 한 줄. 또 꼭 저런 사람 나 있더라. 자 이제 본 게임이지. 이제 몸 다 풀렸지? 좀 쉽게 가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죠? 이번 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 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아싸! 야 야! 야 야! 아싸! 야 야! 야 야! 아싸! 야 야! 야 야! 와 미쳤다! 와 아싸! 와 손 넘었다! 와 야 손 넘었다 진짜! 아 너 일부러 그러냐? 아 진짜 아니야. 야 너 웹툰에서 같이 있었잖아. 야 이거 진짜 너무 아파. 해외 활동도 다 보지 보고. 그거 알면 뭐해? 이름을 모르는데. 야 신서유기에도 스파 있냐? 엑스맨 있어요 혹시? 지민이가 다 먹는 막 그런 큰 그림인가? 나중에 와. 혼자... 근데 진짜 이렇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은데. 와, 진짜 민폐야. 이거 사실 국민들을 저걸 돌릴 수준 아니야? 지금 근데... 저희의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 떨어졌잖아요 벌써. 엮이지 않으려고. 같은 샷, 같은 앵글에 나오면 안 돼. 아, 엮이지 않으려고 지금. 방탄 나와도 못 봤을 것 같아 이제 방탄 된다. 아니야 상인이 하고 가야 돼 상인은. 아, 이거 하자 그냥. 에? 아니 남주 이제 랍스타 못 먹어야 돼. 랍스타, 랍스타가 오늘 해시형이지. 랍스타. 저희 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네. 오케이 오케이. 나 랍스타 안 좋아해. 오케이 오케이. 재혁 씨부터 가겠습니다. 아 진영. 저, 뭐 저부터 가요? 진영 자리 한번 바꿉시다. 왜? 아니, 아니야. 너 끝에 있고. 끝에 있어. 아 한 번만 그. 야 뭐 너 여기서 잘 맞췄냐? 자 혹 씨부터. 네 저부터 할게요. 랍스타. 하나 둘 셋 신동엽 선배님. 그렇죠 좋잖아요 맞출 수 있잖아. 아이돌 봐. 진짜 나 혼자 했어야 되는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유재석 킹님. 오케이 경고예요. 경고예요 유재석. 한글이 어눌해서요. 아까 보셨잖아요 한글이 어눌해요. 성대가 좀 두꺼워. 어른? Sorry sorry 유재석 형 영어가 좀 편해가지고. 야 맞춰 하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비 형님. 어 진짜 괜찮네 이번 거. 하나 둘 셋 안정환. 와 그래 안정해.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이 시절만 생각이 났었어. 너 못 살아볼 뻔했다. 아니야 하나 둘 셋. 조명철 형님. 아는 형님에서. 야 왜 아는 형님도 나왔잖아 형님. 우리 팬 미팅도 MC 해주시고. 알지 다 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뭐? 넌 알잖아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 넌 알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넌 알아야 돼. 아 하긴 사실 손흥민이 더 이거 공감 못한다. 난 진짜 큰일 난다. 형이 뭐 난리냐. 쌈 채소? 쌈을 빼. 나 이제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누구부터 갑니까? 지금부터 가네? 지금부터 가야죠. 네. 아 가자. 아니야 지금 제가 슬쩍 들었거든요? 뒤에서 여러분 작가님이 아이씨 못 맞추고 제육부터 가자. 제육부터 무슨 형부터 할게. 오빠 너도 한번 틀려봐야지. 여기서 더 떨어질 이미지가 없어요 지금. 네 알았어. 저도 할게요. 어우 떨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컬튼! 컬튼! 와 코난 씨는 코난입니다. 아 헷갈렸어 진짜. 아 헷갈렸어. 커튼 저 뒤에 있는 게 커튼. 컬튼! 아니! 아 좋아. 아 근데 솔직히 나도 헷갈렸다. 아 진짜 순간적으로 아는데. 너는 어떻게 야 이런 느낌. 이해가 안 간다 진짜. 고명 형은 괜찮아요. 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되잖아. 저는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칠보뻥이긴 해 저쪽은. 아 코난 쏘리. 이제 소고기 빼자. 소고기 고기 하나 빼야 돼요. 뭐. 네. 진짜 솔직히 라면 무조건 돼지고기. 소가 하나 돼지가 하나. 소빼 소는 진짜 라면이랑 소는 물려. 아 소만 드리는 거잖아. 맞아. 그 소만 드리는 거니까. 야 양들 볼 수 있지. 그지. 야 얼마야? 아니 나 지민표 아니 자리 한번 봐. 이거 진짜 한 번. 아 이거 자리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오퍼 한번 할게요. 세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편도 가겠습니다. 편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왕복 말고 편도. 편도도 한 번도 못했지. 우리 편도 좀. 야 지민아. 네? 지금 가급적 첫 문제가 쉬운 문제야. 너가 맞춰줘야 돼. 왕복은 생각도 안 네. 했어 지금. 야, 그럼 마지막 자리 바꿀 사람. 그 편도는 야, 진짜 그 야, 중요하거든요, 야, 자리. 어떻게 가위바위보 내가 중요하다. 아니야. 이거 신하 형 가야 돼. 왜 나한테? 나한테 아니 형이 가야 돼. 형이 진짜 알아요. 몇 번째야? 형 할 수 있어. 아, 야, 재혁 너 첫 번째 할래? 에? 형이 첫 번째 할래, 형병? 왜? 아니야, 지금 우리 둘은 지금 좋지 않아. 거의 여기 살짝 위험한 라인인데. 우리 많이 붙여. 바꿀래? 그러니까. 바꿔요, 우리 둘이 맞춰야지. 너도 방금 틀렸잖아. 네? 어디부터 할 거야? 경과, 너 지금 자세 잘못됐어. 이때가 고쳐, 좀 편하게. TV 본다는 뜻이. TV 봐, 너. 어, 좋아, 조사. 뭐 저 영규 아저씨 아니야? 영규 아저씨 아니야? 잘 된 거야. 자, 정국 씨, 아 완전 풀어졌어요. 좋아요. 편하게. 네. 딴 데 보다 보셔도 되나? 괜찮아, 괜찮아. 노래 흥얼거리다가. 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거 아니야. 간다. 하나, 둘. 뿌려뿌려. 정답. 아, 편하게, 지민아, 편하게. 자, 습. 아, TV 온다, TV 온다. 아이고. 하나, 어. 둘, 셋. 강철 PD님. 오케이, 좋다. 자, 자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까지. 자, 편하게 지금 TV 보고 있어.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빌리 아일리시. 오, 정답. 아, 진짜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하나, 둘, 셋. 박세리 선수! 정답, 갑니다. 하나, 둘, 셋. 제스 코어드. 오케이, 갑니다. 편하게. 하나, 둘, 셋. 이게 누굴까? 마블 팬들이 지금 난리 났다. 손흥민 선수 얘기한 거에 굉장히 이견되는 굉장히 큰 일이야. 아니, 로다주를 모르면 어떻게 아티스트가. 이건 진짜. 야, 이거 못 빼야 되냐. 이거 못 빼야 되는 것도 문제다, 이제. 이제 뭐 라면. 야, 고기 아니면. 아니, 뭐 아니면 이거 빼야지.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점심 못 먹는다. 지난다. 진짜 똑똑한데도 못 하냐. 형, 아, 나 네가 어디 살 나라가 있을까, 이제? 아니, 난 아직 한국이잖아. 너 곧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긴 맞아. 나는 꼭 가는데. 야, 둘 다 난 한국이야. 어, 조심해. 사실 로다수도 로다수도 아까 박세리 선수가 진짜 위기였습니다. 어. 아, 그 사진 이제 사진 보냈어. 누구지? 수가 표정이 이그러졌잖아. 좀 옛날 사진이잖아요. 최근에 나 혼자 산다 봐,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와, 진짜 진짜. 자, 갑니다. 정부부터 갑니다. 재밌지 않냐? 나 TV 틀어다 띡. 하나, 둘, 셋. 현빈! 오! 와! 그렇지. 와! 인정! 그렇지, 정구아. 이걸 왜 안 돌아가지? 아니, 현빈을 맞춰. 현빈 왜 안 돌아래? 현빈 선배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할씨! 정답! 와! 와! 와, 할씨! 와, 저희 친구거든요. 못 마셨으면 어, 진짜. 네. 같이 있었을 땐 머리 없었거든요. 머리 많이 기네. 와, 진짜 힘들었다. 아 부담된다 부담된다. 부담된다 봐. 얘 표정 허기 표정 봐. 친구 같아 지금. 웃지 말하면 이제 탈락해도 돼요. 지금. 맞춰가지고. 아 너무 부담된다. 다 있어 지금. 아, 자 몹시 갑니다. 와, 와 긴장 너무 많이 했다. 하나 둘 셋. 엔시런. 정답. 야 와 제발 이런 것만 나와라. 자 요거 설마, 요거. 맞추겠냐 그치. 아, 나... 요거 넘으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기생충!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이거 고기 빼야 된다 고기. 어떡하냐고. 그래 고기를 빼야지 뭐. 진짜. 야 나이스야. 야, 야 버섯 드럼 국물. 지민아 나 너 자랑스럽다 야. 아.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 야 이거 못 지키면 진짜 레알 초심 찾기다. 내가 첫 번째로 할까 그냥? 어 차이 형 그 그것도 방법이죠. 네. 휴가 가면 보통 중간이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볼까.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엉망이 다 이쪽으로 모이는데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쳐다봐. 아니 무슨 말을. 손흥민 씨가 저기 계신데 엉망이 여기 있다고 하긴 좀 그렇죠. 서운합니다. 네. 누구부터 해요? 아. 저는 전정국.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4달러! 4달러! 아니 인사도 했잖아 우리 시장님에서 저희 대기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인사하고 오셨었어요. 네. 아야 일어나 자 끝났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4달러 걸고 있냐 4달러 네? 야 사람 이름이 어떻게 4달러야. 아니야 야 정우아 나이스 트라이.
아, 달라요. 아, 너의 김두한 그... 김두한 씨라고 했으면 성공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땡이라고. 맛있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 볶음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냥 김치 볶음밥 아니잖아요. 버섯 김치 볶음밥이에요. 아~ 야, 이걸 챙겨오네. 김치랑 밥밖에 없으니까 뭐 딱히 일곱 명이 할 게 없다. 윤기 형이 하자. 그래. 네. 윤기 형이 하자. 이거 진짜 먹을 거예요. 세팅해, 세팅. 뭐 두 개, 두 개 할 거야? 편하긴 하네. 두 개 하면 좋지. 빨리. 손 넣네. 버섯 제일 중요해 지금. 야, 이거 버섯 이거 이거 셋이서 나눠 먹어도 반쪽을 못 먹는다, 야. 이 김치볶음밥 한 개. 야, 근데 뭐 재료가 없으니까 뭐 할 게 없냐? 나 뭐 할 거 없냐?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 진짜. 할 게 없어. 김치볶음밥 한 개 이렇게 스케일 크게 막 뭔가... 카메라 이렇게 할 건 아닌 거 같아. 현장에서 김치볶음밥 어때? 먹는데 카메라가 지금 어디? 몇 대야? 한 15대 되는 거 같아. 초심에도 이 정도로는 안 네, 올려 올려 봐봐요. 너무 극초심인데 올려 이거 싹 엎어 봐요. 극초심. 아, 버섯 고소하겠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났다고?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하는. 근데 한 점 좀 그렇고 일곱 점. 형 호비 형. 여러분. 저랑 삼겹살 딱 일곱 점 얻으러 같이 가실 분 없어요? 다 넣어요? 야, 내가 형이 그런 거 되게 잘 친다 진짜. 알아. 끼를 어떻게 치는지 봐봐. 형, 봐요. 저는 일단 나라에서 퇴출 위기에 있잖아요. 나 딜 진짜 잘 치셨어. 가기 전에 이쪽이래요. 지민이, 진영, 태영이가 우리의 운명을. 저희 딜 한번 치죠. 네? 딜 한번. 삼겹살 7점. 삼겹살 7점이랑 뭐 어떻게 뭐 하나 여기 말고.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7점? 뭘 걸어요, 걸기는. 네. 여러분 게임 한 판 더 해가지고 저희 딜 하나 쳐가지고 만약 저희가 이기면 네. 삼겹살 7점. 그리고 만약 저희가 지면 저희가 이 채널 잘한다! 이거 좀 한 줄 우리 진이 형 잘한다! 일곱 명이 다 누르는 거예요? 다! 좋아요 구독을? 단체로 찍는다고 영상을 찍는 거죠. 아, 영상 찍어서? 찍어서 1년 내내 돌린다? 아, 네. 나 그거 막 백엽에 팔 거야. 그러면은 삼겹살 7점 말고 7 줄로 합시다. 7점만 하고 팔진 않을게. 오케이. 아, 7점이에요? 그 줄 아니었어, 7개? 7 줄이면 아, 그러면은 한 줄, 한 줄! 그래, 한 줄! 아니, 아니요. 세 줄, 세 줄로. 어차피 그것도 아, 그러면, 되게. 아니 그러면 한 줄과 세 줄 중간에서 만나서 두 줄로 합시다. 아, 아니 왜냐면은 그 구독 좋아요 그 알림 설정 1년까지 쓴대. 아니 나 왔어 봐봐.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그러면은 오케이 구독만 할 거면 한 줄. 좋아요까지 하면 두 줄. 두 줄. 알림 설정까지 하면 세 줄. 세 줄. 좋았다. 진짜 온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돼. 네, 나는 아니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야, 너무 싫어. 야, 해봐. 자,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일곱 명이 다. 하죠, 네. 하죠. 일곱 명이 다. 하죠, 하죠. 야, 자존심도 없어. 형, 배 안 고파요. 야, 열심히 일하고 네. 있는데 거기서 저희... 투정 부리지 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 있어요. 들고 갈게요. 오케이. 야, 얻어 했다. 아, 이거 걸고 게임 한판 하기로 했어요. 어떤 거? 구독 좋아요. 우리가 지면 7명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 영상을 1년 동안 쓴게 뭐 상관없어.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야, 뭐 하나 더 추가할까? 그리고 댓글 한 줄. 댓글 한 줄. 아, 좋다. 좋아. 한 줄. 좋아. 댓글 한 줄! 야, 와. 이러고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냥 먹을까? 그럼 맛있어 뭐 찍어야지 뭐 구독 좋아요. 야, 아, 이미 지금 맛있어 보여. 응, 너무 맛있어. 아, 그러네. 근데 지금 김치만 익으면 오, 나쁘! 나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고? 우와, 근데 난 진짜 입에 들어간 건 뭐든 맛있을 것 같아. 어, 나도 지금 너무 맛있어. 나 지금 너무 맛있어. 익히고 보고 아직 완전 생김치야, 생김치. 이게 안 됐대. 삼겹살 시키신 분 계세요? 자존심 상해서 못 한다고 얘기할라 했는데 그냥 할게요. 네. 아, 바로 하지. 구독? 좋아요? 너무 잘하지. 와, 고기.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따야 그것도 하는 그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 이건 뭐. 그죠. 그냥 무슨 게임 할까요? 게임 하실 거예요? 자, 아까 저희가 여러분 인물 퀴즈 다 쓰고 다섯 장 남았거든요. 네. 다섯 장만 맞추면 돼요? 자, 다섯 개 쭉 깔아 놓을 테니까 그중에서 여러분 중에 대표 한 분이 나오셔서 슈가! 야, 야 왜? 슈가! 아, 나! 민 셰프 가다! 아, 불안해. 나 못 맞추면 어떡할 건데. 아, 설마! 지민 씨, 잠깐만. 어느 거 내면
뭐야. 자, 둘 다 다시 기가 차나운데? 야, 진짜 어려운 건가 보다. 써. 이 앞에 세 장은 모를 수가 없는데요? 뒤에네? 아니, 앞에 세 장. 자, 요 중에서 나 대충 봤는데 무슨 캐릭터 나오던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네. 슈가 씨가 고르세요. 근데 저기 진짜 괜찮은 거 있어요. 3번이요. 3번? 3번. 그거 더. 망설임 없는데? 아니야? 불안한데? 얘까지 알려나?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얘까지는 잘 모르는 그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 알거든요. 얘면 사람 아니야. 캐릭터인가 보네. 아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방탄은 아는데 어? 지민은 모른다 약간 이럴 수도 있어. 바로 단판입니다. 이거 맞추면 세 줄 가는 거예요. 네. 이거 틀리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이야? 알람 누가 못 맞추면 어떡해.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아, 형, 편하게 해요. 난 모르는데, 난 캐릭터 이것도 맛있어요. 하나, 둘, 에이. 아니 심슨 왜 몰라? 바트 심슨. 심슨 바트. 아까는 왜 그렇게 틀렸어요? 야 고기 국자. 나는 애들이 좀 흥미리야. 이해가 안 되더라. 아까는 왜 그렇게 틀렸어? 야 바트 심슨이 괜찮았네. 심슨 잘 골랐네. 마음을 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고기 국자. 고기 국자. 고기 구워서 여기 넣자. 고기 니 잘했다 이거. 그래.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네. 구독 좋아. 야 구독 좋아요. 지금 괜찮다 이거. 야, 근데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너무 좋고. 꼬리 봐라 와. 와, 인규 형 삼겹살이네. 와, 냄새. 이래야 밥이지, 그냥. 그지? 오케이, 고기 투하합니다. 미쳤다리. 돼지 기름을. 와! 이야. 아, 정말 맛있겠다. 오, 예스. 와, 선생님. 오, 예스. 먹겠습니다. 회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준이. 아. 예, 먹겠습니다. 자, 그럼 먹으면 되겠고. 야, 죽인다. 잘 먹게 용기 맛있어. 뒤에 뭐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어요. 네. 아예 다른데? 맛있어? 역할을 기대해. 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삼겹살 하나 들어갔다 차이가 이렇게 큰다. 미쳤다. 돼지기름이? 돼지기름이 진짜 크네요. 왜요? 스파이야? 스파이다. 뭐야? 지금 이 순간부터 윤경만 의심하면 돼. 그냥 계속 의심하면 돼요. 혼자 라면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요? 안녕하세요, 정국 씨.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요, 저기요? 가시면 어떡해요. 자, 카리스마 리더. 아, 뭘 카리스마 보여줘, 한다는 거. 야, 배 안 고프냐? 방금 밥 먹었는데? 야, 슈가 형 말 안 한다. 말 좀 시켜봐, 누가. 형,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멘! 아니, 잠시만, 아니, 그냥 노래 춤추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